싸이, 제시 현아 다 잡았다. 볼륨감 넘치는 목매 눈길. 싸이, 섹시가 수마음 어떻게. 사로잡았나, 가수 제시와 현아씨가 건강미 넘치는 몸매. 늘선 보였다. 과거 제시는 인스타그램에 현아씨와 함 깨지끈 사진을 올렸다. 사진에서 두 사람은 짧은 탱크톱과 팬츠를 입고 있다. 이날 제시는 현아씨와 함께 찍은 영상도 올렸다. 영상에서 두 사 남는 입술을 내밀고 서로 다져 한자세를 취하고 있다. 지 난 24일 가수 싸이는 자신의 회사 설립 소식과 래퍼 제시 현주 영임 소식을 알렸다. 이로써 제시는 싸이가 영임 한 1호 아티스트가 됐다. 또한 싸이 측 관계자는 27일 싸이가 연하 이던 화이트 전전속 계약을 맺었다. 고 알렸다. 현아와 이던은 공개연 에로큐브 엔터테인먼트에서 나오는 나란히 싸이의 품에 안겼다. 다만 향후 활동은 미 정이다. 이 관계자는 현아와 이던이 듀엣으로 같이 활동하는가 라는 질문에 아직 정해진 건 없다. 고 조심스러 개업했다. 싸이의 회사 이름 피네이션 PNATION이다. 싸이는 지난 해 8년 동안 몸담았던 YGN 터테인먼트를 떠나 독립했다. 하면 제시의 임신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. 과거 제시는 라디오스타에 출연해 이신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. 이날 MC 윤종신은 제시가 요즘 꽂혀있는 게 있다. 고 바로 임신이라고 질문했다. 이에 제시는 그런 개말하면 안 된다. 라며 아 를 낳고 싶다. 한국에서 살 면서 주위 사람들이 오래 사귄 커플을 보면 아기 낳으면 무조건 결혼해야 한다. 하지만 이는 다르다 라고 말했다. 이어 아기의 사랑을 받고 싶다. 결혼을 안 해도 아기를 낳을 거다 라며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.